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강수님의 가을은 참 예쁘다라는 곡 설명드릴 건데요. 요즘 날이 정말 덥긴 하지만 벌써 절기상 입추라고 하네요.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으니까 멋진 가을 곡들 한 곡씩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곡은 이 가사도 멜로디도 참 예쁜 이 가을은 참 예쁘다라는 곡이에요. 제가 C 코드의 3카포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 전주부터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첫 마디 C 코드로 해서 도레미 도 멜로디가 도레미 도 이렇게 가요. 그러면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게첫 마디는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 음을 동시에 친다고 그랬죠. 근데 C 코드의 근음은 5번 줄이고 멜로디는 높은 음 도를 쳐서 5번, 2번을 동시에 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레미도 도레 할 때는 3플랫 2번 줄을 해머링을 해서 해머링 원으로 도레 도레 그다음 미는 개방 1번 줄 1번 그다음에 도는 2번 줄 그다음에 G 코드에서 시레 시레는 G 코드의 근음 6번 하고 요 개방형 2번이 C잖아요. 6이 동시에 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이제 4분의 3박자 말치기 때문에 쿵짝짝 쿵짝짝 들어가죠. 그래서 나머지 박자는 쿵짝짝 할때 1, 2, 3번 줄을 동시에 튕겨서 C, C, 레. 레는 3플랫 2번 줄 잡아주고. 그래서 6이 동시에 그다음에 도는 A마이너에서 A마이너 근음 5번 하고 여기 도를 같이 치죠. 5번, 2번 동시. 나머지는 그냥 짝짝으로 그다음에 C코드로 해서 여기 이제 앞에 도가 여기 C코드에 도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는 그냥 근음만 5번 줄만 쳐주고 레, 미 멜로디가 레는 3플랫 2번 레 미, 1번 줄.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 코드. 라, 시, 레, 도인데, 저는 여기다 라, 도까지 같이 멜로디를 넣어줬어요. 중간에 노래 부분에 보면 라, 도, 시, 레, 도 하는데, 라는 약식으로 1, 2번 하고 3번, 4번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라니까 코드 근음 4번 하고 멜로디 음, 여기 라를 같이. 4번, 3번 동시에. 짝, 라, 짝, 도. 도는 2번 줄. 그다음에 G7은 시, 레예요. 코드 그룹 6번 하고 멜로디 여기 시를 같이 치는 거죠. 마지막은 C 코드의 도. 코드 근음 5번 하고 멜로디 도 5번 2번 동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C 코드 노래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가 더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다음 C 코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베이스 러닝은 솔, 라, 시를 넣어주는데 저는 여기 단순히 그냥 솔, 라, 시만 넣어주지 않고 이 솔, 라, 시의 10도 함을 같이 쳐준 거예요. 그러면 좀더 음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솔의 10도는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래서 여기 솔하고, 솔하고, 시. 높은 음 시를 같이 쳐준 거예요. 10도. 그리고 요두 개만, 5번, 6번만 잡고, 6번, 2번을 동시에 치면, 여기 솔하고, 개방형 요 시음이 같이 쳐지죠. 솔. 그 다음에 라는, 2번하고 요 4번만 잡으시면, 두 개만 잡으면, 요 개방현이 5번이 라죠. 라하고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가 10도예요. 도는 여기 2번 줄. 그래서 5번, 2번을 치면 라하고 도가 같이 쳐지죠. 그리고 시는 여기 E플랫의 5번 줄이 시고 시의 10도. 시, 라, 솔, 아,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레가 10도잖아요. 그럼 레는 요 3플랫 2번 줄. 요두 개만 잡고. 5번, 2번을 동시에. 그러면 시랑
레 음을 같이 치는 거죠. 10도를. 그래서 이게 10도함이라 그래서 솔, 5번 6, 6번만 잡고 6이 동시. 라는 2번 4번만 잡고 5번 2번. 라. 시는 5번 2번을 잡고 5이 동시. 솔라시. 그래서 솔라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주 부분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건데 천천히 연결을 해보면 도레 도레 미 도 시 자 레 도 자 5번 그음 쳐주고 레 미 라 도 시 자 레 도 이렇게 솔라 시 그런 다음에 이제 노래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노래 부분은 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